전의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뭐 상류층도 피해를 보지만 하층, 중상층, 중상류층까지도 피해를 보고, 물론 상류층에서도 피해를 보는 거고. 하지만 보통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거 봤어. 전세 사기. 누구 패널 뭐 나와가지고 그걸 봤어. 전세 사기만 그거 잘 정리된 거를 봤어. 그 2년 됐나? 그걸 봤는데, 그것도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뭔가 사기를 치는 거지. 나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,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, 무슨 뭐, 제일 비싼 집에 뭐 거주하거나. 불가능하죠. 불가능하지만, 어떤 그, 짠주의 선택으로 뭔가 둔갑을 해서 어디 거기에 살고 있는 뭐 무슨 역할 뭐 그런 시기는 있지. 보통 이런 사기 같은 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쩐의 전쟁. 근데 이게 있어. 이게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무슨 기술 개발 이런 건 없단 말이야. 그렇잖아. 놀라운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사실상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과 준비와 그 인간이 그것을 분석하고 공학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고. 진짜 이게 쩐의 전쟁에서는 쉽게 우리가 드라마나 TV에서 보았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력화 무슨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탱크 하나 몰고 가서 이 100억 대 이상 있는 거 중재해 주고 거기서 돈을 요구하는 마치 상상 속의 시나리오지. 영화 같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것보다 좋은 게 뭐냐? 그냥 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, 이런 개발, 아이디어, 이런 거, 창의력, 이런 거 없이, 그냥 하는 거는 무력화잖아, 무력화. 무력화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, 집단.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뭘까? 한 단계,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, 뭐,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고 있는 거 사업이겠지. 하지만 여기서, 위험한 게또 있지. 쩐의 선택을 받는다? 그게 진짜 선택인가? 뭔지 모르겠어. 드라마에서 보아웃. 똑똑하다? 똑똑한 건 아니야.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응용과 활용을 할 뿐이지. 똑똑한 건 맞긴 맞지만, 정말 우리는 그냥, 이 돈이 수백억 대 A와 B에 이것은 난 중재를 하고 거기서만 돈을 받는다. 이것은 솔직하게 뭐 기술 개발도 아니고 뭘도 아니지만, 거기에서 한 단계,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, 우리 같은 이런 돈 없는 사람이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지. 그거는 진짜 일차원적인. 야, 로얄티.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철을 사는 거야. 인터넷 나한테. 나는 최저가로 팔고 나만 밀어주고. 대한민국에서 역대가 뭐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 이거는 없지. 역대가 최저가에 팔수 있는 몇 명의 그 브랜드가 아니라 몇 명의 그런 어떤 뭐냐 판매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사람에게 떨어지는 그걸 좀 하고 있겠지. 나 같은 사람에게 그냥 나 혼자에게만 팔게 권한을 주던가. 그거는 안 되잖아. 그치? 역시 돈의 선택, 쩐의 선택.